네, 안녕하십니까. 케어진 전문가 김웅입니다. 오늘의 관심주는 SK텔레콤 현대미 보조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이죠. SK텔레콤 올해도 유무선 양질의 가입자 확보로 통신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비통신 부분에서도 우버와의 합작법인이 4월에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. 모빌리티 부분과 근거리 물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그리고 또 11번가의 성장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 전환 유력한 상황으로 신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가 부각이 기대가 됩니다.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가치주가 부각되는 부분에서 SK텔레콤은 관심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요,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. 4분기 실적 기대치는 아무래도 좀 하회를 하였는데 2020년 신규 수주 목표치가 25억 불 대비해서 23억 불까지 다시 합니다. 90% 수준까지 유지를 했습니다. 100척 수주 잔고 중에서 70척 정도가 PC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발주된 PC선의 46%의 상당한 과점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. 유가 상승과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재개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선박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.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클락슨 인덱스고요. 신조선가라고 하죠. 작년에 124포인트였고요. 올해 벌써 128포인트까지 4포인트 올랐습니다만 이 클락슨 인덱스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다 보니까 4포인트도 굉장히 큰 흐름이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선사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. 아모레퍼시픽 4분기 예상된 실적 쇼크로 뭐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쇼크를 안 맞은 기업이 거의 없는데 결국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년간의 이익 감소를 마감하고 21년에 확실히 기조효과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. 특히 작년에 급감했던 해외 매출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아시아 중심으로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고 설화수의 중국 매출이 무려 뭐 100% 성장했다고 하고 있고요. 이니스프리아의 매출 비중이 역전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이 중점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중국 사업 체질 개선에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워드림 전문가 주동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